아나 진짜 저기서 증서가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기분 나빠. 자, 요번 역마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역병의사 지금 역병의를 제가 다 잘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한 명 있긴 있는데 타고난 시력 억셈. 일단 기력부터 봅시다. 산림지대 억셈, 신에 대한 외경, 그 다음에 얘는 불경학살자. 별로 뭐 기벽이 끌리는 애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물이 예비용을 하나 일부러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유물이 2레벨이긴 한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함? 근데 강인함이랑 속도가 있네? 나쁘지는 않은 유물인데 힐러 고렙이 한 명 더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 자르자. 어차피 피피 저주 걸렸으니까. 아 근데 갈 때 쓰긴 써야 되는데 여기 피해 정원. 자 일단 출정으로 아이템부터 보겠습니다. 요번 아이템은 가속의 돌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고 이거는 갔던 데고. 그 다음에 챔피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네요. 챔피언 맵이고 준 아이템은 뭐 별거 없고 돈도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이거 기절의 목걸이 역병의사한테 요거 주주면 이거 주어주면 참 좋죠. 유물 수집가의 약화기술. 이거 아마 제 기억에는 원래 없었던 아이템 같거든요? 생긴 것 같아요. 약화기술. 그리고 태양의 망토. 나쁘진 않지만 쓸모없고 중보 같은 애들은 아직 안 쓰니까 필요없고. 광대 성탄절 필요없고. 어둠의 탬버린. 아 순간 좋은 탬버린인 줄 알고 이 탬버린은 별로 필요없죠. 다른 탬버린 필요한데. 그 다음 개인 아이템 숲속에 비친 햇살 분노해서 필요없고. 역시 요번에도 요번에도 갈 데 없네요. 요번에도 갈 데 없어. 요번에 증서 보고 가야겠네. 그냥 증서 보고 돈 많이 주는 대로 파밍하러 가야겠네. 어디 봅시다. 돈 많이 주고 증서가 많이 나오는 파밍할 만한 곳. 6개가 최대인가? 여기밖에 없네. 근데 베테랑의 3레벨 중간 사이즈. 태양망토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그나마 이템 중에서는 태양망토가 낫긴 하네. 자 레벨별로 나열해서 한번 일군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레이날두랑 그 다음에 이런 광대 같은 애들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낮춰주고, 그 다음에 레이날두, 디스마스 얘네들을 중점적으로 키워가지고 이쪽 베테랑의 남작을 잡으러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작 잡는 거 한번 봐야지. 그리고 이런 애들 그냥 쓸까? 베테랑이니까 해고할까 쓸까 이거를 얘만 넣어놓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신병 걸린 애들 요양원에다가 짱 박아놓겠습니다. 이 쓰긴 써야 될 것 같아. 얘를 넣어놓고 얘 혼자만 쓰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돈은 많으니까 막 쓰고 그냥. 자 요 세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끊기면 재미없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이 친구들에게 아이템 세팅 안 돼 있는 전에 썼던 애들이 다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애들 거 직접 빼주는 게 낫겠다. 이러면은 하나씩 빼는 게 낫겠어. 여기서 우리 광대 아이템이 별거 없으니까 그냥 요걸 빼가지고 끼우고. 그 다음 우리 성녀 어딨어 성녀. 자, 이 성녀 아이템을 이성녀씨 자, 아이템을 빼서 요거 주고 요 세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자. 가자, 오합지졸들. 여기 뒤 두열이니까 좋아. 자리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잠깐만요. 중간에 베테랑의 오케이. 방해 90% 또 까먹을까 봐 왔습니다. 자, 횃불은 두목금, 그다음에 피 두 개, 아편 두 개, 성수 여섯 개, 삽 세 개. 솔직히 성수도 이렇게 보스가 있는 맵도 아니고 세 개만 되겠지. 3개 2개 그 다음 3개 요정도로만 가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저기서 되팔 때 돈 손해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 초기엔 있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인가 초반부에는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정찰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좋아 보이지만 비밀방 같은 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떴으면 소리가 났겠지. 자, 방의 90%를 탐험하기니까 어차피 다 돌아야 되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가야겠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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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위로 가겠습니다.
아, 피가 나중에 부족하게 되실 텐데. 그래서 안뜰을 좀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지금 빨리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1군들을 빨리 안뜰 돌려가지고 피 좀 얻든가. 그리고 그 건물 중에 햄릿 건물 중에 피 공급해주는 건물 있잖아요. 그게 아마 굉장히 가격이 창렬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거를 쓸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난나나난나나난 아이고야. 자, 우리 성전사 이거 빼고 요거 넣고 이렇게 성전사의 스트레스만 유독 높기 때문에 75%로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제거하고 다시 한번 아이템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래쯤에 이득이죠. 요거는 파밍을 할 만한 맵은 아니지 이게. 하자. 성전사랑 이 광대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는 충분히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불 끄고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유독 삽 쓰는 데가 많네 여기. 잠깐만, 삽 벌써 한 개지. 장애물이 일단 지금 보이는 장애물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삽을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벌써 두 개나 쓰니까 조금 불안하다 이거. 나중에 손으로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 자, 몬스터 안 나오는 건 보기 좋아요. 비밀방 좀 떠라. 자, 전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비겁한 녀석이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전투 안에. 자, 여기 있는 골동품은 필요 없어. 전투 안 하는 게 더 좋아, 나는. 그리고 온 김에 이거를 까고 갈까, 그냥? 자, 붕대. 요번에 보급품들을 제가 좀 평소보다 조금 가져왔거든요? 조금 가져왔더니 쓸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농약방사님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농약방사님 1더하기 1은 귀요미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마워요. 자, 이 방 갈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중간 사이즈 이상 맵이면은 두 개 안 가도 되니까 지금 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저 끝방에 진짜 센 애가 있는데 그걸 제낄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한번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천막, 이것도 나쁜 기병이 생길 확률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저는 저의 운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디스마스에게 좋은 기벽을 한번 달아주겠습니다. 가자. 주술적인 낙서! 오케이, 좋죠. 뭐죠? 사육장 전술가. 사육장 전술가. 사육장에서 좋은 기벽이죠. 역시 저는 운이 좋습니다. 피 철철 흘리고 있네. 76 들어가고. 지금 단계가 갈망이지. 쇠약 단계에서 그냥 하나 매기고 이거는 냅두자. 요거 내비두고 여기 갔다가. 저는 언제나 운이 좋아요. 정찰 잘 되고 있고요. 정찰템을 두 개나 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1회차 때 다키스트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쉔블러가 제일 처음으로 준 아이템이 정찰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끼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냥 무한 정찰을 만들어서 극초반부터 계속 정찰 모드로 갔었는데 요번엔 정찰이 좀 많이 더디다 보니까 비밀방을 잘 못 찾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쪽 라인은 지금 열까? 아니다. 이왕 파밍하기로 했으니까 다 하자, 다. 로또 번호 하나만 찍어주세요. 하나면 돼요, 하나? 하나라면 7이죠. 아, 그러고 보니까 요번 주 로또 사야 되는데. 자, 광대로 우리 성전사가 지금 터질락 말락하기 때문에 성전사의 스트레스를 감소를 시켜주겠고요. 자, 베테랑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보던 몬스터가 하나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이 친구가 아마 전진기였나 뭔가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죽이긴 해야 되는데 생명력 78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돼지새끼부터. 자, 이 돼지새끼부터 아닙니다. 어쨌든 돼지부터. 이 친구가,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스트레스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식부터 없애주고 그 다음에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스캄을 그냥 써버릴까 고발 쓸까. 고발. 자, 근데 저 이상한 말 한 게 아니고 이 친구의 이름 자체가 돼지 새끼가 아니구나. 새끼 돼지구나.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새끼 돼지네요. 새끼 돼지. 이름 돼지 새끼인 줄 알았는데 새끼 돼지네요. 다시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새끼 돼지. 돼지 새끼 아니네요. 잠깐 잘못 봤습니다. 네, 절대 막 욕하고 싶어서 했다거나 막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 오해하지 마시길. 자, 칼질로 잡을 수 있나요? 9에서 16이니까 오케이.
이 녀석이 스트레스를 주는 몬스터라서 이거부터 빨리 잡아놓지 않으면은 우리 레이날드의 스트레스가 터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에 여유가 있거든요. 솔직히 와 회피 잘했다. 방금 저게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회피를 되게 잘했어. 어쨌든간 제가 걱정한 게 뭐였냐면은 스트레스가 여유가 있긴 있는데 스트레스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요 친구, 어이구야 요 친구가 또 그 흡혈 상태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갑자기 터지는 그런 거랑 치명타 그런 걸 생각해서 일단은 했고요. 자, 우리 프럼멜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프럼멜님. 매일매일 100개씩 지금 거의 한 3주째인가 4주째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떻게 저렇게 주실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덕분에 방송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프럼멜님 매일매일 100개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선 개인이라 한번 파티를 쓰자 그냥. 뭐야 잘못 눌렀다. 나 파티 쓰려 그랬는데 개인이 썼네. 자, 그리고 여기선 스간 말고 강탈 한번 쓰자. 좀 크게 때릴 필요성이 있어. 크게 한번 때려주고 그 다음에 개인 일로 우리 노상이. 노상이가 없으면은 이 파티는 망해. 자, 봅시다. 여기서 당연히 이 친구부터 일단 죽여야죠. 거대한 돼지 타우루스. 돼지 타우루스 이름 참 잘 지었네. 돼타우루스. 네, 오늘따라 클리미스가 좀 자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스캄 쓰고 빠른 후퇴. 이 친구가 뒤로 빠지는 건 괜찮은데 빠졌다가 앞으로 전진할 때 그게 겁나 아픕니다. 그걸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에크마우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요거 한번 쓰고 여기서 이 친구를 조심해야 돼. 철퇴. 아이고 아프다. 기절저항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이 성녀가 이 스킬트리가 다르구나. 그래서 아까 잘못 눌렀구나. 파티를 한번 쓰고 여기서 저 돼지를 죽인 다음에 치명타 23 좋습니다. 이래야지. 나의 유닛들은 이 정도 데미지 나와야지. 매트 제공격. 배피 잘했습니다. 저희 또 명중률이 낮다 보니까 좋아요. 저 맞으면 진짜 아픈데 명중률이 낮아서 좋아요. 근데 돼지가 창을 쓴다. 저런 설정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창 쓰는 돼지. 보자, 파티힐 한번 쓰고요. 지명 다 좋습니다. 파티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건 도와주자. 잡는데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2픽셀짜리니까 뭐 죽진 않을 것 같고 지금 갈망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더 버팁니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버텨봐. 좋아요. 좋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문둥이 얘기하니까 문둥이 안 쓴지 오래됐다. 문둥이를 안 쓴지가 좀 됐네. 자, 요렇게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템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자리부터 원래 자리대로 바꿔놓고 봅시다. 전투가 맵상에 좀 더 있네요. 많이 여기 전투 있고. 자, 요런 것들 한번 그 다크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중간에 안 까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정 나중에 쓰고. 문둥이 좋아요. 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문둥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전투가 여기도 있고 되게 많네. 그만큼 일단 파밍하는 맛이 있는 그런 맵이긴 한데. 근데 파밍은 유물이 데리고 해야 되는데 문둥병 걸리면 죽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봤을 때는 죽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심하면 죽는 건가? 잘은 모르겠어요. 자, 12짜리기 때문에 바로 그냥 뒷열부터. 11 왜 그러니 너. 스감. 제가 알기로는 문둥병 걸려도 죽진 않고 엄청 심하거나 그러면은 그렇다고 알고 있긴 한데. 웬님 이거 받아가세요. 자, 냥토끼님 2더하기는 귀요미. 22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역시나 방송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오늘 방송 힘내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피. 회피를 한 것까진 좋은데 상대방도 회피를 하면 어떻게 해. 11 좋아요. 3 4 다 노상만 때려라. 반격에다 표식 찍혔고. 안 좋아. 자, 기절이 걸렸기 때문에 21짜리 맞았어.
기절이 걸렸기 때문에 반격도 못하고 그냥 딜립다 맞기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문이 떠버렸는데 하필 또 중독이 걸린 상태에서 중문이 떴기 때문에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속도 몇으로 잡혔죠? 3이고 4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얘네 속도가 문제야. 6, 5, 5잖아요 이럴 때는 발라드를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럴 땐 발라드를 써가지고 성녀를 빨리 돌려야 돼. 근데 턴을 뺏기긴 했네. 그래도 자, 성녀를 최대한 빨리 돌려서 잡았죠? 여기서 힐을 개인이를 써주겠습니다. 살아라. 그래도 위급할 때 치명은 잘 떠줬네. 포기하지 않아. 딱 잘 어울린 대사야. 야, 근데 또 10일 들어왔고 대신에 그치만 1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발 버티자. 제발. 좋아 힐 이걸 또 힐로 쓰네. 자, 제발 버티자. 제발. 자, 다시 죽음의 문턱 떴고 여기서가 문제야. 여기서 기절 풀렸고 여기서 이 다음 턴이 문제인데 속도 몇이야? 7로 잡았구나. 너무 많다. 아, 얘 8이네. 오케이, 좋아. 그럼 6, 5, 5지. 발라드 다시 한번 쓰고. 버텼어. 잘했어. 와, 디스마 잘한다. 다시 써. 그래. Can you feel my heartbreak? 자, 한번 쓰고. 중독, 명중, 아, 그래. 약초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칼질로 잡을 수 있나? 7에서 10이 안 되고. 아, 연거리를 여기다 쓰기엔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 다른 사격으로, 버프를 쓰면서, 이걸 죽이고, 강화를 하면서 이걸 죽이고, 아, 잠깐만, 결국에는 디스마스가, 우리, 1군 노상강도가, 결국엔 가시는구나. 자, 노상이 새로 키워야 돼. 노상이를 새로 키워야 돼. 일단 레이날드 디스마스 둘 업정은 일단 물 건너 갔는데 와, 이게 또 이렇게 돼버리냐. 자리도 문제네. 이렇게 되면 어디보자. 횃불. 요번에도 디스마스를 끝까지 못 가져가는구만. 그 뭐야, 부활 이벤트 같은 거라 떴으면 좋겠다. 근데 초반에 잘 안 뜨잖아. 300 이거 빼고 초상화 횃불 1개짜리 뭐야 100이야? 횃불이 지금 6개. 합쳐 디스마스 증서 넣어야 되는데 앞편을 빼고 증서를 넣고 그래 이렇게 가자. 와, 죽어버리냐. 자, 뼈로 된 재단 이거 뭐였더라? 이게 잠깐만요, 이건 기억 안난다.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뼈로 된 뼈의 재단 보자. 아이템 미사용 데미징과 명중률. 오케이, 상태 이상 치료랑 버프네. 그러면 얘밖에 없네. 자, 강화하고 보자. 아직 전투가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게. 디스마스 머리 남기고 갔네. 자기 머리 남겼네. 자, 이거는 안되겠다. 퇴각하자. 자, 퇴각하기 전에 그래도 그냥 가는 건 억울하다. 그냥 가긴 억울해. 내가 남겨놓은 거라도 다 갖고 가겠어. 일단 증서를 몇 개 얻긴 얻었으니까 여기서 골동품 이것도 갖고 싶긴 한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진짜. 근데 자, 뼈무더기 이거 성수. 결국에는 진짜 한 명 죽었네. 그 다음에 성수 쓰는데 아마 없었던 거 같거든요? 더 이상? 버리고. 이게 지금 친구가 죽었는데, 동료가 죽었는데 배고프다는 말이 나와? 자, 그리고 요거 해독제나 약초 써도 되는데 저는 약초를 쓰겠습니다. 질병 없애고 음식 그리고 안쪽. 근데 디스마스가 속도 버프 같은 것도 기벽도 고정을 했고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진짜 아깝네. 부활 이벤트 막 그 메모장으로 건드리지 말고 순정판에서 뜨게 하는 막 그런 거 없나? 부활 이벤트가 꼭 뜨는 막 그런 방법. 뭐 예를 들면은 50주 차에 어디를 가면 뜬다던가 막 그런 거 없을라나? 디스마스는 진짜 살려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디스마스의 머리가 예언이 됐네요. 65 85 자, 여기 골동품은 안 갈게요. 왜냐면 갈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까지만 딱 본 다음에 그냥 나가자. 이것까지만 딱 보고 그냥 나가야겠어. 여기는 안 되겠어. 못 버티겠어.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버리겠습니다. 붕대도 버리고, 자, 요 상태에서 그냥 탈출하겠습니다. 양토끼님 다섯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 그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아, 이런 허접 던져놔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다니. 자, 디스마스가 해골이 됐어요. 자, 우리 양토끼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단단한 피부 떴네? 광대한테 단단한 피부는 나쁘지 않지. 거기다 매독 걸렸네. 아이고, 우리 성녀님께서, 성녀가 매독 걸리면 어떡하니. 자, 매독, 명중, 피해, 체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이물 혐오 걸렸네. 자, 어쨌든 던전에서 왜 매독이 걸릴까요? 왜일까요?